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 공부 민사 삼성물산 합병과 매수 가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16마 5394 결정입니다. 사건은 이제 주식 매수 가격 결정에 관한 사건이고요. 신청인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들이고 사건 본인은 이제 합병 후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비송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한쪽 신청인이 내그 신청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주주가 매수 가격을 이제 합병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불만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매수 가격을 정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매수 가격이 전해지면 그 매수 가격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사건 본인 회사가 이제 제안고도, 그래서 쌍방 제안고를 했습니다. 결국 제안고 기각된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제1무직은 이제 주권 상장 법인인 삼성물산을 이제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흡수합병 회사를 이제 삼성물산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1무직이 있고, 제1무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했는데, 흡수하고 나서 명칭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이재용 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야 이제 제일모직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모직은 2014년 12월 18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비상장이었는데, 이 제일모직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이재용이었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이 비상장으로 있던 이재용의 회사의 그러니까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자, 아, 이거는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2015년 1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26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합병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날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청인들은 이 합병에 반대합니다.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 그 반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해서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까 차라리 내 돈을, 내 주식을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심에서는 이 매수 가격을 무슨 날을 기준으로 했냐면 이사회 결의 전날을 기준으로 57,234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 요 날짜를 66,602원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좀 금액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주당 가격이기 때문에 수억 원씩, 수백억씩 갖고 있으면 20%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 합병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그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를 전후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시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심은 이 시행령에 따라서 합병 승인하는 이사회인 5월 그 즈음, 그러니까 2015년 5월 그 즈음을 결의를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선정을 한 거죠. 근데 원심은 그게 아니라, 제일모직이 상장될 때 이미 합병 과정에 들어갔고, 합병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미 주가에 합병에 관한 그러니까 그 주가가 이미 반영돼 있다. 따라서 제일모직 상장 전, 요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비송 절차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재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비송 사건은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건 본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주장의 당부만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가의 기초에서 매도 가격 산정 시에 시행령에 정한 방법을 꼭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모직 상장 후에 삼성물산 합병이 예상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합병 전에 이 삼성물산의 이 주식,
가액을 정확히 알려면 그거는 제1모직 상장 전에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기 전에 주식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맞다입니다. 66,602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여러 가지 규정사항이 있어요. 시행령에 이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송사건, 이렇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거죠.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뭐 우리 승소한다고 그냥 확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법률의 취지가 무엇이냐. 특히 비송사건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령을 따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시행령 규정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느 경우에 따라야 되고 어느 경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요거에 관련해서 좀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담보가등기와 청산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617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말소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담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인데, 이제 원래 소유자였죠. 이제 원고,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였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재산이 다 날려가서 없죠. 그래서 원고의 승계창가는 누가냐? 원고의 채권자들이 합니다. 그 채권자들이 이제 본득이한 소유자, 이런 피고를 상대로 이제 소유권 말소등기 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은 청산금 청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이 사건은 이제 원고는 이제 담보가등기,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가등기로 해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피고가 본등기를 한 거죠. 본등기를 하니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청산금에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청산금 달라 이렇게 말한 거고 원고는 청산금 필요 없고 난땅 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내용 이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호를 차용해가지고 병원 건물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줍니다. 원고가.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병원의 소유자였던 거죠. 근데 원고가 채무를 이제 변제하지 않자 피고가 청산금 없다 통지를 합니다. 없다고 하는 것도 청산금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가등기 담보법에 기본적으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내가 2억을 빌렸는데 5억짜리 건물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청산 절차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거 나 계산해 봤더니 이거 3억 정도는 청산, 그러니까 채무 갖고도 남은 3억은 있어. 그러니까 3억은 너 받아. 이렇게 하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통지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통지 수령하면 이제 소유권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차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차액. 건물의 가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액을 계산하고 건물이 채무보다 적으면 청산금 없다라고 통지를 해야 청산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산금을 없다고 말하고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뭔 소리야? 내가 보기엔 이 건물이 훨씬 가격이 높고 실제 내가 남은 채무가 얼마 안 돼. 그러면서 등기 청산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고의 승계창가인인 채권자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청산금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그래서 승계창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돈 피, 그 원고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제 본등기 하면서 냈겠죠. 이거를 담보권 실행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본등기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담보권의 실행 비용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본등기 할때 내는데 이게 담보권 실행 비용이냐? 담보권 실행 비용이면 실제 채무액에다가 플러스 취득세 등록세도 다 빼고 그 남은 돈만 주면 되는데 남은 돈이 없네? 그러면 이제 청산세 끝난 거죠.
그런데만 취득세 등록세가 남아 이거는 채무자가 부담할 게 아니야. 채권자 네가 부담해야 돼. 이러면 요거 빼고 청산금이 2천만 3천만 남아 있다면 이제 청산금이 남아 있다면 청산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쟁점이 된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면 청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거나 또는 나머지 자기 채무액을 다 변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담보권 실행 비용은 경매 절차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한 집행 비용이다. 따라서 귀속 청산 방식의 가등기 담보권 그 실행도 그에 준하는 비용만 집행 비용에 된다.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 비용. 그러니까 내 채무가 뭐 5억인데 네 건물 가액이 얼마인지 감정을 해야 그 차액을 알겠죠. 이거는 집행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액에다가 더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산의 결과로 지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행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본등기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채권자 네가 부담할 거지 채무자에게 부담할 거 아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남아 있다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함으로써 본등기를 돌려받을 거나 또는 청산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속 청산 방식인데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청산금 통지일 2개월 후에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가 이 동시에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 지급 안 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청산금 미지급 시 채무자는 채무액의 변제와 함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말소시킬 수는 없고 자기가 원래 있던 채무 다 지급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경과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할 경우 말소 청구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담보법에 나와 있는 거죠. 청산금이 남아 있는지는 말소 청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그 남아 있는지에 그이 사건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쟁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산금 남아 있는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건 말고 가등기 특히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본등기가 됐을 때 청산 절차가 제대로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다면 청산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요 계산법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공연 취소와 손해배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27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매매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사죠. 연예 기획사. 피고는 티켓 판매회사입니다. 이제 티켓 판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제 그 기획사죠. 원고는 2018년 2월 14일 날 피고에게 25회분의 티켓을 22억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이한 장당 가격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피고는 티켓의 판매 대금을 자유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대고 더 비싸게 팔아도 되고 뭐 그거는 피고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판매회사가. 그리고 계약 약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 취소 시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 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피고의 규칙 시에는 구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 판매 대금을 전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그30% 살인된 금액을 사와서 100%에 팔죠. 혹은 120%, 뭐, 하여튼 팔수 있습니다. 자율로. 판 건데, 이때 공연 취소 시에는 그판 금액의 전액을 원고가 책임진다. 라는 거고, 피고의 규칙 시, 즉, 이 티켓 판매사의 규칙 시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는 구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 금액, 그 금액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구매 대금 15억 4천만 원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의 공연 중에 1회부터 5회는 악천후를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6회하고 25회는 공연장 시설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25회 중에 7회가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제 구매 잔대금을 지급을 이제 구하고 아까 말한 22억 중에 15억만 받았으니까 7억을 달라라고 했고 피고는
너 7회 부분 공연 안 했잖아. 그러니까 7회 부분 인정 안 했고, 그 7회 부분에 해당하는 판매 대금, 구매 대금이 아니에요. 판매 대금을 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사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판매 대금과 구매 대금 차액의 상당의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건가?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공연 취소했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원고가, 그 구매 대금, 그러니까 뭐30% 할인된 금액만 돌려주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까 말한 약정에 보면 구매 대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판매 대금을 돌려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죠. 계약을 해제했을 때이 약정 조항도 해제할 때 적용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을 해제했으면 아까 말한 계약에 있는 약정 공연 취소될 때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구 조항도 다 효력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원상회복으로 돌아가서 구매 대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이렇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적은 실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원래 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다면 해제가 되더라도 그 예정 조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 유지 시에만 손해배상 예적액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약정 내용이나 동기의 경위, 목적, 거래 관행 종합으로 고려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계약 유지됨을 전제로 한 것을 볼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판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원심과 다른 부분입니다. 원심은 계약 해지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약정도 무효가 됐고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돌아가서 구매대금만 돌려주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가 돼도 그대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에 따라서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된다. 결국 이제 상계하게 되겠죠.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 제551조에 의하면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는 판례는 말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봐서 손해배상 예정은 계약 해지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병원 매매와 의료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94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의무이행해소이고 원고는 병원 양수인가 병원을 산 사람이고요. 피고는 병원을 판 사람, 상고인입니다. 근데 이제 원고가 병원을 샀으니까 병원 내놔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200병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30억 원을 이제 빌려주고 그 A 나중에 이제 대여하고 만약에 못 갚으면 A 회사가 지정하는 의료법인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근데 병원은 일반 영리 목적으로는 못 사고 의료법인만 이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A 회사는 병원을 살 수는 없고 의료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걸 이제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한 원고에게 원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이 원고는 의사예요. 원고는 의사인데 자산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지정한 원고, 의사. 그래서 A 회사, 이 회사는 형제인 B와 C가 대표 회사라고 되어 있고 원고는 C의 아들이로서 의사입니다. 그리고 원고 그 병원의 기획실장은 A 회사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제 30억 원 대여하고 양수 계약 체결했는데 사실상 A 회사가 이 병원을 다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A 회사가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원고가 의사니까 그 사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은 원고 A 회사가 지정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병원 매매에 관련해서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매수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러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사니까 의사 명의로 지금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 무혐의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실질적인 지배 주체가 원고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병원 양도계약 무효가 되느냐? 특히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의료인 아닌 자의 병원 개설은 금지되고, 이에 반하는 약정은 다 무효다. 그리고 종전 개설자의 의료행위와 단절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병원을 인수하는 거, 이것도 다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개설이라는 게 남의 병원을 인수한 것도 개설이 된다는 거죠. 원고는 의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개설 주체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대법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A 회사나 그 대표이사 B 씨, 원고의 아버지인 C, 이 사람들이 실제 주체이다. 그리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도 민사재판은 독자적 판단을 할수 있다. 따라서 원고 네가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라 A 회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고 그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원고가 의무 이행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받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 민사에서 안할 거니까. 하지만 검찰에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 들고 가서 아니다.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 검찰의 무혐의라고 해서 민사재판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검찰 그 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판단은 민사적으로 다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A 회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료인인 원고를 대표로 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에서 특히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판례 잘 기억해 뒀다가 재판부에 같이 제출하면서 우리 사건에서는 형사와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예비적 피고와 화해 공고 결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2497호 판결입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대금 납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강동구고요. 예비적 피고로서 서울시가 이제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상고를 했는데 사실상 결론은 바뀐 게 없어요. 결론은 바뀐 게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게 맞다라고 해서 파기재판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제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했습니다. 분양대금 완납해가지고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활기본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그 시행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분양받은 사람이죠. 분양받은 말고 사업 시행자, 사업을 추진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는 사업 시행자인 강동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다가 강동구가 사업 시행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비적 피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심은 강동구에 대해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안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의적 예비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주의적 피고한테 이겼기 때문에 원고 승소했고 이제 피고에 대해서 판단을 안한 거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예비적 피고에도 다 해야 돼요. 근데 피고 강동구만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니까 원심은 화해 공격 부인공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가 이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그 비용을 부담했다. 서울시가 부담이든 반환을 해라. 그리고 강동구는 의무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강동구는 이제 이렇게 하면 1심에 졌는데 2심에서는 사실상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원심은 피고 광동구는 이의신청에서 의무 없는 걸로 분류 확정됐기 때문에 원심은 이제 전혀 안 하고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서울시가 그냥 항소를 기각해서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청구 보통은 객관적 그뭐 예비적 공동소송은 소송물이 주의적 예비적 청구일 경우는 객관적인데 주관적은 피고가 주관적 예비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적 청 피소 피고 예비적 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면 둘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 객관적 그러니까 소송물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하고 다른 게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둘 다에 대해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둘 다에서 판단해서 여기서 인용을 했더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럴 때 이게 분리확정이 될수 있느냐? 원심은 화해공고 결정에 의해서 강동구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됐고 서울시는 화해공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거에 대해서만 항소심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리확정이 가능하느냐?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분리확정 될수 있다. 그런데 공통되는 법률관계 형성을 전제로 할 경우는 분리확정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고 강동구의 항소로 서울시에 대한 사건도 같이 이제 항소심에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서울시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고 강동구의 공고 결정도 확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결국은 둘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둘다 판단해 줘야 되고 둘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강동구에 대해서는 기각, 피고 서울시에서 인용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우리가 해도 되겠어 그래서 파기자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공동소송인들 간에 화해공고 결정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끼리는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경우 특히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분리확정이 안될수 있고 또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간에 상호 따로 분리확정이 안될수 있는 게 당연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계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의 토지에 여러 분의 공유권자가 있는데 공유 지분대로 이렇게 이제 나눠줘요. 나눠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화해공고 결정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귀퉁이는 A, 이쪽 귀퉁이는 B, 이쪽은 C 이렇게 나눠졌는데 A하고 B는 E를 안 했는데 C만 E한다. 그러면 그냥 A와 B 간에만 뭐 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다 분리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공고 확정이 안돼 버립니다. 이게 유사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애니카 사고 출동 직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37-11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스마트 애니카라는 서비스. 그런 서비스가 있나 봐요.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스마트 애니카 에이전트. 요즘 이제 이렇게 근로자라는 말 명칭을 쓰게 되면 사실상 뭐 근로자처럼 취급하니까 말을 안 쓰고 에이전트, 뭐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말 쓰죠. 그리고 피고는 이제 삼성 애니카 손해사정 주식회사예요. 이제 결국은 원고가 패소한 건이나 근로자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건이에요.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 회사, 그러니까 손해사정 출동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사고 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애니카 시스템 앱을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꽝 나면 거기에 이제 그 원고들까지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동시에 갈 수는 없고 원고 중에 이제 그 앱에 딱 보여서 딱 뜨면 나랑 가까운 사고 현장이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수락을 누릅니다. 그 수락을 누르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원고는 사고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일을 하다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이제 피고회사에 청구한 거죠. 그래서 내 원심에서 져가지고
게다가 상고 기업들도 최소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고 출동 서비스 콜을 받는 에이전트, 근로자인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북 지침이 있고, 차량의 표지에 스마트 애니카라고 붙어 있고, 명찰도 차고, 복장도 같은 복장을 입고,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회사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지, 근로자성 표지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중점으로 본 거는 앱을 통해 출동 가능 여부를 표시하게 되는데 수락 여부는 원고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주는데 그거는 업무의 특성일 뿐이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 이 사람이 그 관할 구역을 정해줬는데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중랑구라든지 아니면 뭐 노원구에 가 있어도 내가 콜을 안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열일에 수수료를 받고 시기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텐데 이런 계약 기간 중에 렌터카 회사를 설립해서 겸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독립사업자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사한 게 결국 대리 운전 기사죠. 대리 운전 기사들이 콜을 받고 출동하고 거기서 이제 받는 건데, 관할 구역 정하고 뭐 이래도 그거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여기 특히 이 가이드북 지침이라든지, 차량 표지, 명찰, 복장, 요것만 가지고는 그런 근로자성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이제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속적 관계이냐, 종속적, 매여 있는 거냐, 아니냐. 근무 장소나 업무 방식을 지휘 감독할 경우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안할 경우에 이윤 손실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근로자를 안본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좀 아쉬운 건 이렇게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근로를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를 제공하는 거죠. 근로자를 제공하고 근데 종속적 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동질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명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근로자성은 이제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이제 프리랜서 형태에 실질적으로는 매여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 관계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대법원이 너무 좀 애전 방식으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비양육친과 감독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0-21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이제 가족들이고 피고는 가해자의 친부, 이제 친모와 친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당사자 본인, 이세 명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중에 친부, 그러니까 이혼한 친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결국은 가해자 친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원고의 딸인 것 같아요. 이 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나체의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근데 A라는 애는 17살이었어요. 17살짜리 A가 이렇게 이제, 나체를 이제 의사에, 몰래 찍은 거죠. 한마디로 몰래 찍는다. 몰카를 한 거죠. 몰카를 이제 원고의 딸의 이제 몰카를 이제 찍은 거죠. 그 나체 모습을. 이제 이 17세 이 A라는 애가 피해자가 이제 만나주지 않으니까 카톡으로 피해자 사진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A가 보낸 협박하고 사진을 SNS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올리고 그 상태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세인 A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제 그 A라는 사람, A라는 그 소년, 그 다음에 A의 모친, 그 다음에 친부를 상대로 이제 감독 그 부모, 그러니까 부모 책임, 부상자 감독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A라는 애가 2살 때 이혼해가지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완전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도대체 이렇게 2살 때또한 15년간 따로 살아서 거의 남처럼 지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아버지가 이 미성년자인 A에 대해서 감독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양육을 하지 않는 친부, 친부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자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규정이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물론 이 아버지가 면접 교섭권은 있어요. 그 면접 교섭권에서 뭐 가끔 보겠죠. 근데 면접 교섭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만 예외적으로 뭐 실질적인 보호 감독을 한다든지 예견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인정한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로 살지만 뭐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애가 어떻게 되고 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있는 해서 애가 삐뚤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안 했다면 그런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두살때 이혼해가지고 15년간 자기 아이를 그냥 사실상 뭐 보지도 않고 이런 피고는 사실상 양육 감독 책임 의무를 안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감독 의무자 책임은 양육 책임에 기반하게 되는데 이혼 후 따로 사는 부모는 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그러면 무책임한 비양육친이 감독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살더라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만나서 애가 똑바로 가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부모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예 나몰라라고 한 부모는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애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돼요. 오히려 부모로서 그런 양육권을,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주도하고 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는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사정이 오히려 더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지운다가 아니라 관심이 가질 수 없게 되는 특별한 환경, 뭐 외국에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감독 의무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무책임한 비양육친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조금 아쉬운 판결이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68-76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확정 판결의 채권자입니다. 원고고 피고는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이제 상고를 해서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이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고 2004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연 5%. 이제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선고한 날짜 어쨌든 5%. 그 다음 날도 20%. 이렇게 이제 해서
2011년 11월 1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21년 정도 쪽 오니까, 이거 아이크 못 받았는데, 소멸시효 완성되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소장 부분 송달 이길부터 다가오는 날까지 연 20%까지 이제 청구를 하고요. 또뭘 청구하냐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그러니까 소장이 전자되기 거기까지에 발생한 확정 지연 손해금, 이 지연 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한 거죠. 그리고 and 그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또 청구하게 됩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또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소 제기 전에 확정된 지연 소금에 대해서 다시 지연 소멸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심은 안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금 채권과 지연금 채권은 별개의 소속물이다. 이미 발생한 지연 소멸금을 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 소멸금 구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연 소멸금 청구는 별개의 신소다. 따라서 결국은 확정된 지연 손해금은 이미 별개의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 청구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별개의 소송이니까 다 일정하게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지연 손해금뿐만 아니라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한 이자 청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소재기 이전에 확정된 이자는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 소송금에 대한 철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분 송달 일까지의 지연 소송금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 날부터 청구하고 있으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대법원이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래서 지연 소송금이 소장 부분 이기까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실은 매일매일 확정되죠. 매일 뭐 500원씩 계속 확정이 됩니다. 아니면 한달 간격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한달 간격으로 끊은 그 지연 소금에 대해서 다시 소장 부분 이력까지 지연 손해금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이해 되시죠? 여기는 지금 확정된 지연 소금에 대해서 소장 부분 송달 이길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는데 그냥 매월 발생한다고 보고 매월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소장 부분 이길까지의 지연 손해금 이길부터 지연 손해금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철회 공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복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처럼 이제 한꺼번에 청구해서 소장 부분 2일까지 하는 거는 인정해 줄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이자 채권,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권에 있어서는 이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정 이율이 없겠죠. 지연 소금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구한 날부터 지연 손해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급을 구한 날, 뭐 어쨌든 실무에서 이런 거 가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부동산 집행부와 유골함 사건입니다. 사건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 그 796.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집행관의 집행유인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피고인은 이제 대한불교선종이라는 하여튼 재단이 있나 보죠. 어쨌든 이런 여기 특별항고를 했고 피신청인은 재단법인 법안청 표관재단.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교시설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종교시설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집행관이 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특별항고가 이유 있다라고 받아준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신청에는 임의 경매를 통해서 이 사찰입니다. 사찰 종교시설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종교시설을 갖고 있는 이뭐 법안청 무슨 이 재단이 이거를 이제 인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9월 4일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집행관한테 이제 집행을 위임을 합니다.
근데 9월 19일 날 이제 유행을 하니까 집행관이 이제 사찰에 가는 거죠. 이 집행관에 가서 이제 인도명령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집행하러 갈때 동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집기류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빼냅니다. 빼내서 통상적으로는 이삿짐 센터에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거기다가 싹 담아버립니다. 담아버리고 이삿짐 센터가 가져가서 컨테이너 박스 있고 그거에 대한 보관용 뭐 이삿짐 뭐 이런 거다 비용을다가 이제 원래 그 짐의 주인이 내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집행관이 유골함은 좀 가져야 그렇지 않나라고 하면서 인도 집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내 부정한 인도명령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신청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이제 특별한 거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데 보관 또는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사유가 인도 집행의 불능 사유가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집행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해서 인도 집행을 하면 된다. 그딱 빼낸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삿짐 센터의 짐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이 제거된 동산은 집행관이 보관 또는 매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게 거기 쌓여 있다. 그러면 상하기 때문에 바로 매각해버려서 돈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골함의 보관이 다소 곤란하다 하여도 유골함이 있다고 해서 인도 집행이 불능한 거 아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신청인 여기서 좀 사찰 약간 뭐 종교 무슨 뭐 관련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니네가 보관할 거냐라고 물기도 하고 또는 적절한 다른 방법을 추가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유골함이 있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신청인이 나는 그러면 이거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우리 창고에다가 놔둘게 어쨌든 인도 집행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거 그냥 뭐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다 다 옮겨가지고 하나 별도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거기 이렇게 회수되는 거죠. 따라서 유골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안 된다. 웬만하면 해줘라 이거죠. 이 사건은 이제 부동산 인도 집행할 때 동산을 제거한다는 거. 쓰레기라든지 폐기물도 다 제거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집행금 포함하게 되고 포함해서 그 집행 비용을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채무자한테 청구하게 하죠. 근데 유골함은 보관은 곤란하지만 불능까지 집행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고 좀 특이한 사례여 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건물 양도담보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63-51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건물 철거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피고는 이제 건물 등기상 소유자에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부당이득이었는데 부당이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관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10년 8월 23일날 원고로부터 25억 원의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7억 원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이제 분양을 한 거죠. A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대금은 25억이고 그중에 7억만 줍니다. 이 7억만 준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은 주택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억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근데 A가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차용을 하고 그 차용을 하니까 담보로 뭘줄 거냐라고 하니까 나는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건설회사의 대표인 피고 명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가 돈못 갚으면 너 건물 네가 가져.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가 2012년 8월 29일 날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25억 중에 지금 7억만 줬잖아요. 그냥 18억을 안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공사가 A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를 다 했는데 A가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니까 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철거하고 부당이득인데, 특히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가 됐어요.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느냐? 건물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관한 그 부당이득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법리죠. 그런데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상대방이 건물 소유자인 것이 통상적인데,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자가 된 사람도 또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 명의의 등기는 양도담보로서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청산 절차, 그러니까 청산 절차,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양도담보도 적용되고 가등기도 적용되는데, 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청산 절차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처분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제3자, 선의 제3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와 없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내가 지금 명의를 갖고 이거 등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 하에서는 청산금 지급 없이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있다던 치더라도 소유권을 아직 취득 못하는 거죠. 가담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현실적인 점유 사용 수익은 가담법상 양도담보권, 담보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그 채권자, 채무자, 즉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따라서 건물의 등기 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인 그러니까 소유자인 A가 이 건물의 소유자고 A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부당이득, 건물 토지 사용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A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지. 피고한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등기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 목적으로 등기가 된 경우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청산절차 거치기 전까지는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가 실제 건물의 사용 수익은 양도담보 설정자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양도담보가 밝혀지면 피고를 추가해가지고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A는 사실상 빈틈터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A는 돈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피고는 건설회사니까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를 상대로 좀 청구를 한 거죠. 근데 피고를 상대로 안 된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A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A 목적의 그 명의의 부동산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청산 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따라서 요 청산금 청구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경매를 시켜가지고 이제 경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를 뭐 해지하든지 뭐 경매를 해서 어떻게 됐든 원고는 이 건물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을 뿐이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받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골프 회원권과 자동 연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75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회원 지위 확인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이제 그 회사입니다. 법인인데, 법인이 이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나 여전히 회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이제 양주시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원고는 이제 2012년 3월에 10억 원에 7년간 특별법인 회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권을 산 거죠. 회원권을 사면서 7년간 특별법인 회원권을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7억 원을 내고 이제 골프장의 회원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회원권 구입을 할때 약정상에 기간 만료 시에 입회금을 반납하거나 또는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이 자동 연장을 하고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특별법인 회원에 대한 특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일 1팀 주말 예약 보장. 그러니까 주말에 한 팀은 주말 예약을 보장해 주는 거고 주중 예약은 무제한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런 분양 조건이 특별 부가 특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2019년, 이제 7년이 되니까 19년 2월에 자동 연장을 통보를 합니다. 나는 이제 자동 연장하겠어. 그랬더니 피고가 주말 예약을 6회, 연간 6회, 그다음에 주중 예약은 14회로 한정하겠다. 그러니까 주말 아마 월뭐 6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주말 예약 6회, 주중 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불수용 시 입회금을 반납해 주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래 부가특전이니까 주말 1일 1팀 주말 예약 보장하는 거안 해주는 거안 돼라고 하니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계약 해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한 거겠죠. 결국 이겁니다. 이게 자동 연장에 대한 애초에 합의가 있었는데 이 부가 특전도 그럼 동일하게 연장되느냐 아니 별도로 타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 특전에 대해서 연장 시에 새로 결정되는 내용이 없다. 애초 계약에 부가 특전은 자동 연장 후에 새로 다시 갱신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 연장 시에 동일한 조건과 특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사로 2012년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회고를 산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전의 내용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병하는 것은 자동 연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특별 개인 회원의 자동 연장 시에는 부가 특전에 대한 순수 판결이 확정이 돼 있었어요. 특별 개인 회원의.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 대해서 특별 개인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주말 뭐 이렇게 보장되는 거에 대해서 순서가 이미 확정되어요. 그렇다면 특별 법인 회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동 연장 시에 부가 특전도 자동 똑같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이제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경우에 자동 연장에 관한 게 있고 그때 부가 특전도 일방적 변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혹시 그 자동 연장, 그러니까 회원권이 있다면 자동 연장에 관한 그리고 그 조항 잘 살펴봐가지고 왜냐면 이게 부가 특전이 있다는 거, 요것이 애초 회원권을 살때큰 요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회원권의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가 특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걸 바꾸려면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반대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회원권을 판매를 할때 부가 특전이 있다 하면 이것이 자동 연장 시에 연장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연장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골프장 회원권이나 이런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거에 대한 계약서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연구 보조비와 명예퇴직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80781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학교 법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 학교 법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제 그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근로자들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주장하면서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한 게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했는데 이제 뭐 어떤 건다 받아들일 거 어떤 건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요 부분입니다. 연구 보조비가 있었는데 이 연구 보조비가 매년 이제 지급을 합니다. 매년 지급을 했는데 2012년, 13년, 14년에는 전년보다 계속 적었어요. 11년에는 뭐 50만 원이었는데 뭐 45만 원, 43만 원, 41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전년보다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거다. 그리고 요거 사건은 불이익인데 근로자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다. 따라서 45만 원을 기준으로 차액 상당을 이제 추가로 청구한 거죠. 그리고 또 일부 원고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특별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뭐 18개 그러니까 월급의 18개월분 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때 월급의 계산을 할때 요런 여러 가지 그 보조비들 이런 거 이제 차액을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에 대해서 지원손해금 청구를 했는데 이 지원손해금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명예훼손 수당의 이제 차액이 만약에 어떤 건 받을 거 연구보조기가 문제가 됐지만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액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임금의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금이 당연히 대표적인 거죠. 근로자 임금삭감이 결국은 불이익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그런데 이 원고들의 연구보조기 변경이 과연 근로조건의 변경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거고, 두 번째가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해 봤더니 더 줘야 돼. 그럼 더준 건데 이 수당에 대해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인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권이라 하면 채권에 대해서는 뭐 상사 뭐그 일반 채권은 5푼, 6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연구보조비, 그러니까 이 법인의 연구보조비, 이 법인의 연구보조비입니다. 연구보조비를 봤더니 보수 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 액수를 보니까 예산 상황이나 직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보수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보수표를 작성 시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리해 봐라. 이거 진짜 월급처럼 준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보수표를 새로 작성해서 준 건지 이거 다시 한번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급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두 번째, 명예퇴직 수당은 후불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일을 했기 퇴직금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매년 발생하는데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게 퇴직금인데, 명예퇴직금은 앞으로 일할 뭐한 18개월 보면 더 하는 거를 인정해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후불 임금이 아니라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다.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요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이유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입니다. 이두 가지, 이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명퇴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거의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당에 관해서 보수규정을 매년 이렇게 작성해 왔고 그것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해 왔다면 그러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인데, 이거는 약간 악용된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할때 이런 수당을 만들고 이거는 매년 뭐그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매년 이제 뭐 금액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하면 그거는 임금으로 안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악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계속 쉬고 실질적 임금 협상의 타결의 수단으로서 이걸 지급하게 되는데, 수단으로서 이렇게 지급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임금이 아니라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현재는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명예퇴직금은 임금 연체 이유를 적용 안 된다. 명퇴금은 퇴직금하고 다르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농지개혁법과 계약해제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94-1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게 이제 1945년, 50년 그 즈음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토지를 매도를 했는데, 피고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도를 하니까 매도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약간 관련법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농지를 강제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는 이제 피고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가 일부는 제주도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마 제주도에 있었던 땅 같아요. 근데 이 땅이 분배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농지로 이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국가 소유가 그냥 국가 소유로만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원래는 이제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이거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분배를 하면 그 분배를 이렇게 주고 분배금에 대해서
이제 이 국가가 그 매도한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대신 주고, 그다음에 농민한테는 그한 10년, 20년 분할해가지고 돈을 받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농민한테 분배가 안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게 농지개혁법상 강제 매도가 됐는데 분배가 안된 토지, 이 토지 원소에게 되찾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됐냐면 이 농지개혁법상 맹조됐는데 분배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농지개혁법 농지 매수는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행한 조치다. 무슨 말이냐면 분배가 되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로 넘어가서 그 해당 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토지라면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게 해제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농지 관련해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1999년까지 농지 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않으면 해당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소자에게 환원대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매수 분배되지 않을 거를 해제 조건으로 매수한 거기 때문에 99년까지 정리가 안 되면 분배 안 되는 걸 확정되고 분배 안 되는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매매 해제 조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원소에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매매에게 해제되고 해제가 되면 설령 일부의 토지가 제주도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매매에게 해지된 거니까 원소유자에게 돌려받는 거다. 이거는 제3자, 선의 제3자도 안 된다. 그냥 싸그리 싹싹싹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 매도 후에 분배되지 않은 경우에 국가 소유인 농지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농지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이 농지법에 의해서 99년까지 정리를 모두 하도록 법이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분배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상환 또는 뭐 등기 이런 게 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뭐 조상 땅찾기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처럼 농지법에 의해서 매도된 후에도 여전히 국가로 남아있는 땅, 이 땅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땅이 있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토지에 관해서 여전히 이런 현재까지의 소송이 남아있던 게좀 특이하고 재밌는 사례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무 5분장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공무 형사 임창환 타워 크레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44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고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는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이 현장 소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고 거기 이제 수평 부재 그 타워 클레인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평 부재가 이탈되고 발판 용접 위에 균열이 있는 타워 클레인, 이 타워 클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근로자가 지나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회사는 타워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타워 크레인은 피고 회사 소유가 아니고 임차해서 썼고 타워 크레인 기사도 같이 오죠. 같이 오고 피고는 그 현장의 현장 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워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의 그 회사는 타워 크레인을 직접 운영 관리했다. 그러니까 임차했지만 직접 운영했다. 그리고 그 타워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도 있었다. 그리고 조종사는 매일 안전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육안으로 쉽게 볼수 있는 균열이나 발판의 이탈을 같은 거는 했어야 된다. 즉 조종사가 그거를 제대로 관리 안 했고 이 조종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근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할 의무가 현장 소장에게도 있다. 피고인에게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에 그 지휘감독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타워크레인은 세워놓고 건설 현장에다 상당 기간 계속 있죠. 그리고 이거 옮겨라, 저로 옮겨라, 뭐, 며칠까지 일해라, 며칠까지는 빨리 와라. 그리고 다 지시 조정할 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뭐랄까, 지휘 감독 권한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사고 관리 책임까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을 와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포크레인을 이렇게 뜬다. 요런 거는 이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냐면 와서 가지고 실제로 작업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휴게 시간을 얼마나 할 건지를 다 조종사 알아서 해요. 그냥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 사람은 그냥 오전에 이거 끝내주기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는데 타워크레인 기업은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임차한 기계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 기계의 사용 운용 관리할 경우가 있어요. 사용 운용 관리할 때 이에 대한 이렇게 지휘 감독도 하고 그 사용을 운용 관리까지 다 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 의무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의 안전에 대한 조치는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너도 책임지고 너도 책임져야 서로 다 안전관리에 이제 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판례도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퇴직 기준일과 불이익 변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25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 피고인은 이제 사용자로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유죄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내용 보시겠어요? 피고인은 이제 회사의 대표였어요. 근데 취업 규칙상 정년 규정이 있었는데 정년 기준일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몇 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 1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경우는 7월,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준일은 정년이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1월 1일 날 도달한 사람은 원래는 이전 규정에는 6월 30일, 6월 6개월간 더 일할 수 있었는데 정년이 도달한 날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1월 1일 날 그냥 정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이익한 거다라고 하면 하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불이익, 정년의 기준에 관한 이 규정을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았어요. 다만 이때 이 개정할 때 이것만 개정한 건 아니고 그 퇴직 연령은 58세에서 60세로 같이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60세 미만의 그 퇴직 규정은 다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고인은 고령자 고용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년이 58세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60세로 바꾸자. 그런데 기준일도 바꾸자. 이렇게 같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기준일을 불이익하게 한 경우. 이 경우에 과연 불이익하게 바꾼 기준일 요거에 대해서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었다는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고령자 고용법상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퇴직 연령은 무효가 됐다. 따라서 58세에서 60세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준일 조항 자체는 불이익하지만, 퇴직 연령 60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연령이 60세로 연장돼서 결국 58세 하고 6개월 더 일하게 돼, 최장. 58세 6개월 더 일하게 됐는데, 그게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에 기준일을 바꾼 것 자체로는 불이익한 게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결국, 개별 조항이 불이익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 변경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룹이 불이익한 게 아니라면 그거는 개별 조항의 불이익만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이죠. 요거는 좀 특이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전원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식품 구매 대행과 수입 신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20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위반이라는 피고인이 이제 유죄 판결 받아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이제 식품 인터넷 구매를 대행하는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인터넷 구매 그 대행하는 게 많죠. 그중에 이제 식품을 이제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대행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입 대행이죠. 그래서 수입 식품 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하는 영업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영업 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개인 통관 고유 번호까지도 같이 입력을 하죠. 그래서 구매자가 통관 번호 입력하고 이제 대행업자가 그래서 주문한 거를 그대로 가서 소비자한테 바로 전달해 주죠. 해외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이제 배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수입하는 거는 수입 신고를 안 하는데 이렇게 업자도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개인 통관부 고유번호도 사용하고 소비자 집에 그 해외 배송 업체가 그 회사 판매회사가 직접 배송되는 해외 식품 요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구매 대행자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수입식품법상 영업자, 그러니까 수입식품법 요 법의 영업자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식품 수입, 그러니까 수입식품법의 영업자에 구매 대행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 영업자도 수입신고 해야 된다. 이게 간단한 겁니다. 영업자의 인터넷 구매 대행자 포함된다. 따라서 해야 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든지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입신고 여부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거 했다고 개인이 사는 거 아니다. 너가 한거 맞다라는 거죠. 이게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인증받아야 되는데 인증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그거를 수입 대행하는 사람이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법에 이렇게 그 의무자로 표시가 돼 있다면 이것을 직접 배송이라든지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썼다고 하더라도 법에 그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렇게 수입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수입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구매 대행만 할 경우에는 의무들이 막 면제됐었는데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입 대행한 경우에도 직접 수입하는 업자하고 똑같은 의무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파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수입 신고라든지 다. 그래서 이런 거 창업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구매 대행업 할때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알고 계시라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위헌 결정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45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형법 위반 13세 미만 위계 등 가늠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돼서 피고인이 이제 뭔가 좀뭐 무죄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2세인 피해자에 대해서 유사 성행위를 한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 중인 거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피해자가 12세 아동이죠. 실내인과 동석해서 진술을 했고 그 진술 영상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은 이제 부인을 하면서 진술 영상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했고 이 실내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동석했던 실내인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을 해서 증거로 인정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처벌법 중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진술 영상 촬영물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실내인의 진정성립의 그 진술에 의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헌 결정 당시에 이 사건은 재판 중이었어요. 이렇게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동석한 실내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증거로 쓸수 있는 것이 위헌 결정이 됨으로써 지금 이제 피고인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이 진술 영상, 이 증거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거죠. 결국 법률에 의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어요. 즉 실내인의 법정 진술에서 증거가 인정됐었는데 그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아닌 동석인의 진술로 증거 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제로 배제한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제26조 제6항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조항도 사실상 성폭력 처벌법 위헌 결정 조항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재판 중인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위헌 증거 능력의 인정 문건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증거 능력은 다시 심리하라.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증거, 그 관한 조항에 의한 증거 능력은 위헌 결정 등기금에 인정할 수 없고,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서 사실상 위헌이기 때문에 증거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증거 능력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이 된 경우에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확정된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이 내가 옛날에 법에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영상 진술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동석인의 진술에 의해서 증거는 인정됐었는데, 위헌 결정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입법자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실무도 여러 가지인데, 현재로서는 법정 증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 증언을 위한 이제 그 법원의 어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미성년자에 관련 범죄에 있어서 증언의 인정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전환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허위 변명과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77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이제 유죄로 받았다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작업장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A로부터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A가 피해자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중간 관리자였던 거죠. 이제 중간 관리자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의 자리에서 이 피고인이 이제 상급자, 자기 상급자로부터 너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뭐라고 하냐면 A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A가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받은 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A는 이제 피고인한테 사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급자로부터 경과 보고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요구를 받으니까 A가 사건 보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A가 이제 여기서 나는 했는데 왜 사건 보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A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없으냐, 변명을 한 경우도 고의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경과 보고를 이제 추궁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 겁니다. 너왜 과태료 처분받게 놔뒀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보고 안 받았다. A가 보고 안 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피고인이 책임에 대한 변명을 확인 취지의 답변으로 소극적으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말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말한 거고, 그 와중에 A가 나한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A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A가 이상한 놈이다, A가 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A가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본 거죠.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변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면 이거는 고의가 없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A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는 제 눈에 보여요. A는 지금 줄고차게 나는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대법원도 명예훼손이 안 했다고 본건 아니에요. 다만 고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고의가.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거는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다. 이거는 한번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요거 관련해서 쟁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애매해요. 명백한 거짓말인데 변명을 하면서 한 거니까 고의가 없다. 요 논법이죠.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앞으로 명예훼손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고, 그럴 경우에 좀더이 법리가 좀더 다듬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을 해서 소극적 답변 정도로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것인지, 이건 한번 다음에 나오는 판례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사건에서 이렇게도 고의를 인정 안 하는 사례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군인 상호 간 동성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304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추행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은 근무 시간이 끝나고 후에 군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했습니다.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군 형법상에 보면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군인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 성교? 이런 게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그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근무 시간인지 아닌지 장소 어딘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학문 성교하거나 그 밖에 추행을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상호 동의하에 한 동성 성행위도 처벌할 수 있느냐? 학문 성교라고 돼 있으니까 이성간에도 학문 성교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처벌할 거냐? 좀 애매하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동성간 성행위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로 합치했다 이루어진 거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군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걸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법문에는 그냥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은 처벌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런 해석을 통해서 동성간 성행위가 뭐 그렇게 이럴 경우에 자발적 의사합치나 사적 공간이나 이런 게될 경우에는 건전한 생활, 군생활, 군사회의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법률로 보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이 보는 거죠. 여기에서 반대 의견은 뭐냐면, 조재현 이동훈 대법관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위헌 결정 대상 합헌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건은 좀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위헌 결정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몇 번이나 합헌 결정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뭐 학문 성교는 보면 이 동성간이 아니네, 이성간의 학문 성교 처벌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뭐이 사건은 이제 근무 시간 중에 동성 성행위 때는 적용됩니다. 아까 말처럼 건전한 군 생활이나 군기에 영향, 직접적 침해가 된다는 거는 근무 시간 중에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죠.
친고죄가 아니고 위력 사용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성범죄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이 군영법에는 위력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위력사항이 없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추행도 다 처벌하는 거고, 뭐 하여튼 이겁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는 위헌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은 근무 시간, 그러니까 군인의 근무 시간 후에 동성 간 성행위는 현재 이 전원합의집행결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거는 이 위헌 자체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고해석을 벗어난 근무 시간 중에 동성애 요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남성 간의 추행도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더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동성 간 근무 시간 이후에 하는 동성 간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상에서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버스 견습 기사와 근로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5585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요양보험급여 결정 승인 처분 취소 청구고요. 원고는 이제 버스 회사가 이제 상고인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산재로 이제 인정을 하니까 회사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불복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한 겁니다. 내용 보시죠. A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A는 원고 소속의 견습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겸습 기사였는데 감독 간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산재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A는 견습 기사에 불과하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A는 어떤 상태였냐면 서류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1개월간 노선을 축지하고 운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기사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선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이렇게 숙지를 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기사,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옆에 앉고 이산에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회사 주장은 이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달 동안 임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채용 과정에 있는 견습 기사가 근로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용이다, 시용.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고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뭐 있지만 일정 기간 근무를 시켜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 이게 고용이고 이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 관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유무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 감독을 하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본 계약인가 본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용 기간 중에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조그만 회사에서 너한 달간 한 2주간만 있어보고 우리가 뽑을게 이렇게 하면서 뭐 복사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임금을 안 주면서 이것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성립을 부정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용이라고 봐서 시용은 결국 다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근로 내용이 교육훈련의 내용을 겸하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 즉 사용자가 지시하고 뭔가를 따르게 하고 거기 따르는 거, 이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가 제공된 이상 근로계약 성립됐고 형식적 근로계약 체결 유무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지시 종속, 지시 감독하는 하면 그걸로써 이미 근로계약을 성립한 거다.
그리고 뭐 계약서 안 떴다든지 임금을 뭐 아직 안 떴다든지 이런 거는 근로계약을 부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사실상 이제 그 노동 관련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공고 행정 보험회사 지점장과 근로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371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해조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의 지점장이고요. 피고인은 이제 중요이원이고 피고 보조청은 하나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생명의 이제 지점장이 이제 부당해고라고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는데 패소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1심, 2심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 보험회사는 FP 인턴십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FP의 인턴십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 전문가로 키워가지는 TRI 조직을 만듭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제 지점에서 2010년 7월에 FP로 이제 인턴으로 이제 채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매니저로 직급이 올라갔고, 13년 7월에 총무 직급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지점장 추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점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고는 이제 이게 위탁 경영형 지점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생명에는 직영점 지점장이 있고, 위탁 경영형, 계약형 지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제 위탁 계약형, 지점장으로서 보험 설계사를 관리하고, 모집하고, 계약 유지 업무하고, 지점 운영비, 시책비, 이런 것들을 이제 원고로, 이제 피고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이 피고 보험회사는 지역 본부를 두고, 거기에 지역단 지점에 영업 조직을 두고, 거기 카톡방에다가 지점장들을 모아놓고, 영업 목표를 막 지시를 하고, 월간 마감 보고도 받고, 목표 달성 방안도 제출합니다. 그리고 우수 지점장도 시상하고, 불량 이제 지점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보고도 받고, 수술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규직 지점장과 위탁 계약형 지점장이 있는데, 이런 위탁 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와 인센티브 편차가 크다라고 해도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이제 지난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받았겠죠. 근데 이게 엄청 크다. 어떤 데는 조금 받고, 어떤 데는 엄청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건 근로자 아니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차이 크다고 해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차이 많이 나도 근로자일 수 있다. 뭘 봐야 되느냐? 정규직 지점장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 지점 변경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정규직 인사인도 똑같이 시켰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탁 계약형 지점장의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그러니까 하나생명 사무실에 거기 나와서 일하고, 거기서 업무하고, 또 선무 직원이 우리 지점장님 출근하는지 아닌지 다 관리하고 있다. 결국은 장소도 시간도 다 관리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수수료랑 인센티브가 엄청 차이가 나서 급여가 천차만별이 됐다 하더라도 정규직 지점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생명의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 하에서 일한 게 맞다. 따라서 근로자 인정돼야 되고, 따라서 부당해고. 근로자일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대가 지급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 지급 방식이 뭐 수급인지 뭐 건당 얼마 이렇게 얼마 이렇게 아니라 지시 종속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시 종속 관계. 즉 지휘 감독 하에 종속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고, 사무실을 제공하고 실제 인사 이용도 했기 때문에 또 영업 목표 달성이나 실적 제시, 마감 보고, 또 개선 계획서 이런 거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건다 종속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지점장의 경우에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 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지점장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돼서 부당해고 환불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고, 유사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